육군 우호포병 여단이 탄약과 유류 재보급 등 실전감이 있는 훈련을 펼치며 화력 전투 태세를 굳건히 했습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대, 여기는 1포대 키로 77 이상. 현재 1포대 유류 잔유량 40%, 유류 재보급 요청함. 긴박한 전시 속 부대의 유류가 고갈된 상황. 유류 재보급 차량이 전술 진지로 급파되고 적의 위협에 대비해 사격 임무 수행 태세도 이뤄집니다. 신속하게 자동 주유기를 유류가 든 드럼통에 연결한 후 다연장 로켓, 천무가 도착하자마자 호스를 꺼내 유류 주입을 시작합니다. 유류 재보급이 필요한 전투 장비는 모두 8대. 한 드럼통당 200리터로 총 4,000리터의 유류가 지원됐습니다. 육군 우포병 여단의 2분기 야외 전술훈련 현장입니다. 실전 상황에서 화력 지원 시 놓치기 쉬운 유류 부족을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전술 상황 속에서 가용한 장비, 물자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원을 산출하여 전시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엔 40여 명의 장병과 총 14개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포병대대와 작전지속지원부대의 협업을 확인하는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유류는 전시, 전투력 발휘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지원부대와 연계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술 토의를 거쳐 최적화된 경계병 배치부터 이동 동선까지 전시 유류 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과정별 소요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3분기 전술 훈련을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수현입니다.